이제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많은 코스프레 분들께서 지금 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은 바로 희준이입니다. 무대쪽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와, 아이고, 아이고. 우와, 에아렌, 에아렌, 와. 아, 역시. 포즈. 오늘, 아, 정말. 에아렌, 에아렌. 이것이 다음 코스트 플레이어에 적합한 누나를 보고 계시고요. 두 번째 등장만에 어마어마한 박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어서 물 그림자에 비치는 별님입니다. 오, 엔나왔네. 조금 전에 그 강렬한 눈빛에 섹시한 여전사였다면 이번에 너무나도 순수하고 귀여운 소녀가 나타났네요. 네, 엔나와서 취하고 계시는 물 그림자에 비치는 별님입니다. 이어서 미텔님입니다. 아, 여름에 인사해. 아, 이번 방안에 봤던 분. 호감을 가운데 허리에 차시고 나오셨어요. 아, 죽음의 무도. 와, 대박. 박수 소리 퍼지고 있죠? 그래요, 이런 에디인 포즈가 필요합니다. 와, 진짜 짱이다. 와. 네, 리테일링이었습니다. 대박이다. 아, 너무 재밌, 너무 귀여우시다. 와우. 이번에는 강렬한 마마 입니다. 어, 이 작품 굉장히 핫한데요. 이 작품 굉장히 잘 골라주셨네요. 와, 어쩔 수 없지. 네, 사니카님의 엔딩 포즈 함께 보고 계시고요. 이어서 소울스트림의 수호사님입니다. 귀엽다 진짜. 이어서 에린 선거 의원님입니다. 뭐지? 존중한 게 인사까지 하시고 연금 술 하시네. 오. 제복 코스프레 하신 분. 아하. 정중한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복 코스 하시고. 네, 이어지는 두 시간 있으면 잡아간다고요? 죽지 않고 또 돌아온 필리시아. 아, 이름 연기들 봐, 왜 이래. 이름들 너무 웃겨, 왜 이렇게 나. 야, 디테일 봐요. 마레드, 마레드. 마레드가 나이대도 마레드가 나이대도 어울린다. 이어지는 다음 플레이어입니다. 하트 이알링이십니다. 어, 타르라크 나네요. 타르라크. 와우. 드라마 스태프까지. 와우. 스태프가 진짜 멋있다. 우와. 이분도 진짜 잘하시다. 아니, 왜 이렇게 코스프레 퀄리티가 왜 이렇게 높아졌지? 아니, 코스프레 퀄리티가 왜 이렇게 높아졌어? 와.
대박이다. 하고 나오셨네요. 혼돈 전설이었습니다. 이어서 휘발람님이십니다. 이거 넥슨. 굉장히 수줍게 나타나셨는데요. 나비노기 열 번째 이야기. 이가 네가 만드는 너만의 악보. 사람이 인생을 허무하게 살며 호미지라기. 이어서 동화와 마리님입니다. 나오 랩하지 말라고요? 미안해요. 아 나오 마리라 아 나오랑 크리스텔이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퍼포먼스 너무 좋다. 와. 아 이거 퍼포먼스 너무 좋다 이거. 와. 아 퍼포먼스 대박인데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코스플레이어를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제 모든 참가자분들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쪽으로 순서대로 입장해 주시면. 아 모든 참가자 한 번 더. 먼저 네 제일 처음 오셨던 가르미님 어디 계세요? 아 코스프레가 진짜 갈수록 저도 방패가 말썽이면 올라오셔야 됩니다. 아 이거 미니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조금 무대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열로 네 2열로 서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코스프레 퀄리티가 너무 좋다 다들. 저까지 올라가면 너무 협소할 것 같네요. 네. 마하랑 에아렌 짱이다. 자 저는 지금 뒤에서 여러분들의 박수 함성 소리를 정확한 기기로 측정을 했습니다. 네, 사람 귀엽죠? 자, 데시벨로는 측정이 불가할 것 같아서 저희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 박수 소리로 총 네 팀을 뽑아왔습니다. 네 팀을 뽑아왔는데 과연 어떤 분이 네 팀으로 선정됐냐면요. 첫 번째 누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누씨? 네, 누나님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아, 에아레, 와, 에아레, 에아레 인정. 남자 스태프분에게 가장 열렬한 지지. 에아레 진짜 인정. 와. 전혀 상반됐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죠. 물그림자에 비치는 별님입니다. 앞쪽으로 나오세요. 와 엔도 앞으로 나와 계세요. 이 네 분 중에 두 분을 뽑아서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아레님과 물그림자에 비치는 별님. 이어서 세네카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와 마하도 오늘과 엔딩 포즈가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분 중에 한 분은요 죽진 않고 또 돌아온 필리시아님입니다. 아, 알아야 돼. 야 좋아빠. 자 이렇게 네 팀을 뽑아봤는데요 이 네 팀 중에 두 팀만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박수 소리 한 번 더 경합으로 좀 대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네 팀? 네 여러분 누구 원하세요? 자 이제 각자 엔딩 포즈 하나씩 생각하시고 박수 소리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나는 개인적으로 에아렌 과연 에아렌 어떤 분이 될까요? 먼저 에아렌 최고. 이번에는 바꿔서 해보시죠. 바꿔서 죽진 않고 또 돌아온 밀리시아님부터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로 최후의 2인이 결정됩니다. 먼저 죽진 않고 또 돌아온 밀리시아님 포즈 취해주시죠. 자 이어서 세네카님. 와 대박이다. 우!
제가 생각할 때는 마하님이랑 에아렌이랑 엔. 못 고르겠네요. 에아렌이랑 엔 되지 않을까? 뽑힌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될까요? 네. 네. 어, 많이 줘. 자, 결정이 됐습니다. 밀레시안이 뽑은 아티스트 두 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두 분은 웃을 수 있고요. 두 분은. 네. 아, 웃지도 못하고 또 다음에 오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최후의 2인. 에아렌. 세리카님입니다. 오! 어, 마하했네요. 오! 자, 최후의 2인 중에 한 분이 더 남았죠. 그분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상 한번 해보세요. 누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에아렌하고 마하 두 분 되셨네. 아, 근데 다른 분들 너무 잘하시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운데로 이동을 해주시고 네. 밀레시안이 뽑은 코스튬 플레이어 베스트 네, 가운데 오셔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자, 이렇게 두 분만 뽑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워서 제가 럭키걸, 럭키가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상 정말 이분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쉬웠던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누가 있어요? 도끼. 도끼? 도끼? 도끼 말고 또 누구 있어요? 물그림자. 물그림자님. 자, 그리고 아까 방패가 굉장히 막 애먹었던 자, 저는 이분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가이시네요. 바로 민우님에게 특별상 드리겠습니다. 와. 네. 아, 대두. 아, 정말 열심히 만들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정말 몇 날 며칠 고생을 와, 좋다. 이거 네, 좋다. 센스 있다. 이 순간에서 계속해서 아, 럭키가의 상을 야, 딱 밀레시아 아니야, 딱 봐도? 양동이 밀레시아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세 명을 모두 뽑아봤고요. 수고해주신 나머지 분들께서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남아계시고요. 세 분 잠시만 남아계시고. 어, 뭐야, 인터뷰하나? 네, 수상하신 세 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세 분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